서울시 예산을 쓰는 위탁운영시설에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불거져 시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에서 공익신고가 있었던 건데요. 익명으로 한 신고였는데도 신고 사실이 드러나고 또 언론에 제보한 것까지 노출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내부 전산망에 올라온 업무 추진비 결제 문서를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새 자신이 동료와 법인카드로 식사한 걸로 돼 있었던 겁니다. 아, 저는 사용해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고 너무 터무니없이 해서 저희 없는 이름에다가 명단 올리고 금액 해고. 이전 결제 문서들을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A씨는 물론 동료들의 이름이 허위로 적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두 달 동안 확인한 것만 6개, 7개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처음에는 규모가 작지만 나중에 되면 4년간 쌓았다 보면은 이에 대해 항의하자 결제 문서에서 이름을 삭제해주겠다는 식의 대수롭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결국 A씨는 익명으로 서울시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신의 공익신고뿐만 아니라 언론 제보 사실까지 노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런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역으로 누군지는 추정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수련관 측은 취재진에게 담당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 회계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며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년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조사 중이고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